속리산 관광의 발목을 잡던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속리산 관광 회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. 충청북도와 법주사가 그동안 4,000원씩 받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데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습니다. 관람료 폐지로 무료 입산이 가능한 경북 상주에 빼앗긴 등산객을 되찾아 침체된 속리산 상권을 되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. 법주사 측하고 또 군과 우리 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기간이라든가 보전 그 금액이라든가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. 실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수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손실액을 확정해 충청북도와 보훈군이 보전하는 데까지 진전을 이뤘습니다. 법주사 상가가 너무 낙후되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증원되었으면 좋겠다. 그럼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. 수십 년간 침체를 거듭해온 속리산 주변 상인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. 60, 70%가 하북, 상주 하북에서 거의 넘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입장료가 폐지된다 할 때는 다 일료죠. 다 아주 대단히 환영합니다. 이시종 지사도 절차 문제를 원활히 진행해 내년부터는 관람료가 폐지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해 속리산의 오랜 숙원이 올해 안에 해결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